이곳은 1980년대 아파트를 그대로 재현해낸 공간입니다. 거실에는 소파 건너편에 컬러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번엔 부엌을 한번 볼까요? 부엌에는 이 전기밥솥, 또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이 각종 전자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와 전자게임을 즐겨하고 친구들과 비디오를 시청하는 10대들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처럼 급성장하게 된 전자제품 시장에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명동의 한 미용실. 하종순 씨는 이 미용실을 설립해 지난 50여 년간 운영해왔다. 그녀는 지난 1980년 미용업계에 일어난 큰 변화를 기억한다. 이제 칼라 TV가 나오면서 이제 칼라면 모든 게 이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더 흥미롭죠. 메이크업하기가 조금 이제 진했죠. 진 분홍 색깔 나면서 레드. 지금 저같이 이렇게 손톱 색깔 이런 칼라가 유행이었어요. 1980년부터 우리나라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다. 저희 KBS 텔레비전 제1방송이 새로이 역사상 처음으로 컬러 방송을 시작했고, 컬러 방송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핑크, 핑크, 핑크 립스틱.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컬러 텔레비전을 수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국내 판매는 금지돼 있었다. 이 족쇄가 풀리자마자 컬러 텔레비전은 날개도 친 듯이 팔렸고 국내 출시 1년 만에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다. 컬러 방송 시대의 개막은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큰 사건이었다. 우리나라 가전업계가 제품 디자인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지금 봐도 참 디자인 잘했다. 심재진 씨는 컬러 텔레비전 시대가 시작될 즈음 금성사의 제품 디자이너로 입사했다. 컬러 텔레비전은 바로 뒤를 파가지고 이동 이렇게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흑백 텔레비전은 이렇게 크게 돼 있지만 컬러 텔레비전이 처음부터 포터블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이제 화면이 이제 커진 걸로 이제 되지만은 이유가 하나가 있죠. 브라운관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자인은 더욱더 선진국에 뒤져 있었다.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그가 졸업 후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제품 디자인을 제대로 배운 선배가 거의 없었다. 다들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가르쳐주고 그런 거는 없는데 제일 저한테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회사 안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아니고 두 쪽의 부서의 사람들이 도움이 되세요. 한쪽은 뭐냐면은 엔지니어들, 설계자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수출 마케팅하는 영업 부서 사람들, 특히 국내 영업보다 수출을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보면은 좋은 걸 보고 오면은 꼭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거 좀 보자, 보러 가자. 쇼를 뭐 전자쇼, 국내 국제 무슨 쇼가 있으면 가면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까지 와가지고 디자이너가 왜 잠을 자냐. 선진국 제품 베끼기를 벗어나 우리 스스로 제품 디자인을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여기서 아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제가 했던 디자인입니다. 지금 봐도 이쁘거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안테나고요. 나중에 여기서 어떤 것까지 발전하냐면은 요 위에 카세트까지 카세트 레코드 테이프까지 들어가는 모델이 또 다음에 또 개발되죠. 요 다음에. 어머, TV가 저절로 꺼지네요. 새로운 반도체 회로를 제공. 방송이 끝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금성 칼라 TV 뉴 하이테크. 이젠 TV를 보다 잠들어도 걱정 없어요. 기능과 디자인이 점점 좋아지면서
한국 전자 제품들은 80년대 효자 수출 품목으로 등극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사람들 어떤 데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이 책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 보면은 이제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로 감을 꽥꽥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들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시끄럽단 말이에요. 감이 안 좋으니까 큰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디로 가요? 책상 밑으로 전화기 끌고 내려가가지고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더라고. 그래도 뭐 신이 나니까 뭐 자꾸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거죠. 80년대 한국 전자제품 발전상을 보여주는 한 작품이 있다. 88올림픽을 기념한 이 작품엔 천 세 개의 국산 텔레비전이 사용됐다. 당시 백남준은 이정성 씨의 도움으로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번에 나온 텔레비전은 모두 몇 대나 됩니까? 99개든가? 99개. 왜 99대로 하셨어요? 그 어릴 적에 3대 해보면 아무리 해도 4대밖에 못 해봤어요. 5대, 6대 해보는 게 내 소원인데 그 소원 마치기 전에 한국을 떠나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 그는 1980년대부터 자신의 작품에 국산 텔레비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선이라서 요 곡은 좀 인지가 작지만은 이렇게 남들 보면 잘 모르는 비밀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팩 선생님 서명 이 오프닝 전에 오셔가지고 사인하고 가신 거예요. 틈을 다니려면은 머리를 수도 없이 깨뜨려야 돼. 이 파이프 틈을 타고 다니려면은 파이프 또 파이프 파이프라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에어컨이 지금은 안 틀고 있는데 한 시간쯤 지나면 저외가 굉장한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꼭 틀어야 돼. 시간이 지나면은. 당시 해외 유수의 전자 업체들이 백남준의 작품 활동에 협찬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때 소니에서 전량 협찬해 주겠다 그랬어요. 무료로. 그때마다 그 선생님 작가가 보시기에도 외제 작품에 비해서 우리 국산 제품의 품질이 하나도 손색이 없으니까 전혀 외제 작품을 쓸, 외제 텔레비전 쓸 생각을 안 하셨고 그 국산 제품에 대한 애정은 끝없이 변함없이 가지셨죠. 네. 80년대 컬러 텔레비전은 이후 한국 전자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으로서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63 빌딩은 지난 1985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86년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국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이후 3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 10%를 이루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나갔던 대한민국. 하지만 80년대가 시작될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그토록 발전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순자 교수. 그녀가 현충원을 찾았다. 이곳에 그녀의 남편이 잠들어 있다. 오공화국의 첫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재익. 지난 1983년 그는 북한이 저지른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으로 순직했다. 그의 나이 겨우 46세 때다. 최근에도 물론 자주 오시네. 아, 그럼요. 어저께도 왔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와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은 꼭 그 사람하고 해로하고 싶다 그런 생각 꼭 해요. 그리고 아마 노후에 굉장히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들 창문 밖으로 현충원이 보이는 이곳에서 이순자 교수는 30년 넘게 살고 있다. 대학 재학 시절, 그녀는
같은 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던 김재익을 만나 결혼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은행에 취직했던 김재익은 경제학을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스탠퍼드 유학 시절 유능한 학생으로 소문났던 그는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모국으로 돌아와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요, 정말로요. 그럼 정말 참 딱 커져. 근데 그게 자기가 정말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거고. 그러고도 뭐 집에 들어오면은 맨날 자료 이만큼씩 가져와가지고 맨날 들여다보고 앉았고요. 뭐 요즘 아빠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빵점이죠, 빵점 그거는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거를 뭐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맨날 이제 아버지가 조금 이제 한 단계 우리나라가 올라선 다음에는 좀 너희들하고 논다 맨날. 1980년 5공화국 출범과 함께 김재익은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존의 정부주도 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바뀌어야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이 이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했다. 그런 서포트가 있었다는 게 흔한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줄기차게 했죠. 아우 진짜 줄기 너무 그래서 내가 아우 정말 저다 제명에 못 죽는다고 내가 맨날 그 소리를 했어요. 정말 제명에 못 죽긴 했지만 정말 아우 정말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걸 하냐고 그랬더니 내 눈에 환히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하느냐고. 80년대 당시 경제 기자였던 이장규 씨. 그가 자신이 쓴 책 한 권을 꺼낸다. 이게 뭐 전 대통령이고요. 뭐 제 판단으로는 이분이 역할이 제일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 옆에 배치를 했고 일단 경제 자체를 살려나가는데 그 큰 그림을 그린 그랜드 디자이너를 한 명 꼽아라. 그러면 김재익이에요. 또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리더한테 이것을 굳건히 실천해 나가도록 설득을 시키고 계속 조언을 하고 또 피드백을 시킨 그런 사람이 김재익이에요. 이장규 씨는 김재익의 부인 이순자 교수로부터 이 자료들을 넘겨받았다. 이게 전부 김재익 씨 자필이고 대통령한테 보고받은 사항 이게 전부 그 양반 이게 이제 근데 이분 특징이 아무리 급한 상황도 전부 알아볼 수 있게 글을 쓰세요. 보세요. 이게 개피를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영어든 한국말이든 전부 그냥 그 자리에서 쭉 받아 쓴 분이에요. 예. 그, 이게 뭐 개필한 자국이 없잖아요. 항상 일목요연하게. 김재익. 그의 경제개혁 방향은 분명했다. 그는 기존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 한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지표를 국제 수준으로 올려놓아야만 우리나라가 다음 발전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와 동료들이 펼치던 많은 개혁들은 곳곳에서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얀 백지 위에 볼펜 하나를 들고 한국 경제의 알파 오메가를 설명을 하는데 한치 오차도 없이 거의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선배 기자들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경제 전문가에 이를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도 계신데 그런 분도 김재익 박사 앞에 가면 예,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다. 반론을 제시하면 그 반론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주더라. 한마디로 기상천외한 사람이었다. 당시 경제 관료들이 개혁을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인 큰 경제 위기가 닥쳤다. 중동발 2차 오일 쇼크로 국내 석유 가격이 3배나 폭등하면서 대부분의 관련 산업들이 큰 적자를 냈다. 오일 쇼크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기록적인 대흉년이 들어 1980년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 그때 뭐 한 반, 한 3분의 1 수확밖에 못 받지 뭐. 예를 들어서 한 마디에 한 벼 한 세 가마나 되면 한 마디에 한 가마밖에 안 났지. 큰 타격을 받네요 그 당시. 가을 기온이 평년보다 심하게 떨어지면서 냉해가 찾아온 것이다. 당시 소농이었던 유한근 씨 가족은 직접 농사지은 수확물로 생활해야 했다. 안 기억나지? 그럼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심했어요? 아, 그날 식구는 아홉 식구에다가 그때는 지금 식구는 안 줬지. 열 가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홉 식구. 그린 사는 게 모직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 논에 가을만 되면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오일 쇼크나 흉년 같은 외부적 영향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 구조 내부의 문제점이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화 공업 집중 투자의 부작용으로 70년대 말부터 중화 공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투자는 점점 중화 공업 부문, 방산 공업 부문에 투자가 들어가니까 점점 통화는 늘어나고 이게 악순환이 그냥 나가서 이렇게 나갔으면 나중에는 한국 경제 컨트롤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겠다. 중화 공업 관련 부실 기업들이 속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종업원을 그 홀짝으로 나눠 가지고 출근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회사 내 운동장에 양편으로 나눠서 하루 종일 축구 시합하고 그랬어요. 그 축구 시합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 날 나와서 또 축구 시합하고 퇴근하고 다음 날은 뭐 배구 시합하고 제가 그때 이제 아주 신출내기 경제 기자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아, 이 한국 경제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금융 자원이 주로 중화학 쪽에 가다 보니까 경공업 쪽에는 소비재나 건공업 쪽에는 이 자원이 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왜곡된 자원 배분이 왜곡돼서 물가가 소비재 가격이 막 그냥 올라가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맞았게 됐죠. 소비 물가는 40% 가까이 치솟았다. 가만히 있어도 물건값이 계속 오르니 사재기가 횡행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동원돼야 했다. 1980년 우리나라는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당시 경제 위기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난 35년간 문방구를 운영해온 이춘자 씨 부부도 그때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한다. 이런 게 12색이거든요. 12색 많이 썼어요 옛날에. 12색, 6색도 나오고 뭐 그전에는 그랬는데. 학생들에게 12색 이하로 크레파스 숫자를 제한하던 학교도 있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너무 호화스러운 걸 자꾸 억제를 했어. 왜 분수에 넘치니까. 많은 학생들이 연필로 다 쓴 공책 위에 붓글씨 연습을 하고 몽당 연필을 볼펜 자루에 끼워 끝까지 썼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던 그 시절. 공무원들도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배영식 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예, 저희들 물가 정책국에 물가 일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등어, 조기 그 담당 사무관이 다 있었습니다. 서로를 감자 사무관, 배추 사무관이라 부르면서 맡은 품목의 물가를 관리했다.
제수용품 있잖아요. 사과, 배, 조기, 뭐 갈치, 뭐 이런 것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이 담당 사무관들은 그게 혹시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싶어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예, 현장 점검도 하고 또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그 타임리에 거기 잘 그 배분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잘못하면 또 엄청 쥐 터집니다. 단순히 물가를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김재익과 경제 관료들은 물가에 영향을 주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고자 했다. 이를 위해 30%가 넘던 물가를 절반으로 낮추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 그때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누적된 인플레이션. 그 고리를 끊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그 당시에 우리 젊은 뭐 그 혈기로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공직을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심정밖에 없었어요. 통화량을 줄이는 안정화 정책은 보통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한다. 여당과 정부 내부에서조차 선거를 의식해 개혁을 추진하던 관료들에게 수많은 압박을 가했다. 거기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상공부는 상공부, 중학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백면 서생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도 모르고 그야말로 책에 있는 얘기만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이 동결됐다. 1980년 정점을 찍었던 국방 예산 비율도 이때부터 줄였다. 농민들을 보조해주던 축옥 수매가 인상률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도 억제됐다. 열악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했다. 그리고 당시에 매국 행위 소리를 듣던 수입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만 했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1980년 30%가 넘었던 소비자 물가는 그 다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이듬해 1982년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래서 경제는 안정화한다. 그리고 투자 확대는 재조정한다. 그리고 관리, 운영은 이거는 민간 주도로 한다. 이렇게 근본적인 전환 정책을 내놨는 게 그런 이유에서 내놨는 거예요. 대전환의 바람은 중화공업 분야에도 불기 시작했다. 정부는 우량한 기업들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했다. 그리고 당시 은행에 부담을 주는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실 규모가 커서 해당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준 몇몇 은행들이 함께 파산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수십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었다. 다 도산시키면 어떻게 돼요? 종업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실력 있는 기업한테 맡아달라고 그럽니다. 정부가. 예? 정부가. 맡아달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미쳤어요? 그냥 밖에? 아니 아무리 정부지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맡으면 우리까지 망합니다. 그러면 재무장관이 아이 우리가 괜찮은 것도 하나 끼워줄게. 그래서 끼워 팔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돈 되는 걸 하나 끼워 넣어주면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 정부의 대가성 혜택 속에서 대기업은 차츰 부실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사업 분야는 더욱 다각화되고 그 몸집도 더욱 커져갔다.
정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당신 같으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하십시오. 그래서 굵직굵직한 그 중공업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대우 조선의 경우는 조선 생산 시설을 완공되는 날 배가 한 채 같이 완공이 됐으니까. 예? 배의 진수식과 공장 건설을 같이 했으니까. 그건 아마 전 세계에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뛰었죠.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생활을 낳았던 겁니다. 예. 정치 자금이 오가고 뭐 이런 건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정부가 기업과 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여기에 온 거죠. 안정화 정책과 부실기업 정리를 마치면서 한국경제는 위기를 넘어 본격적인 제도에게 발판을 마련했다. 한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발전 단계에 따라서 한 번씩 모든 정책을 180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그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 뭐 보는 거예요. 만약에 80년 초반에 와서 안정화 정책을 그렇게 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실현하지 않았다면은 오늘의 한국 경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1982년 안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무렵 훗날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를 이끈 주인공 중 한 명인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 그는 자신의 집 옥상에 길이 8m가 넘는 안테나를 설치했다. 어린 시절 유난히 라디오를 좋아했던 그의 평생 취미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이다. 그의 유별난 취미 사랑이 80년대 대한민국 통신 역사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난 취미가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본직을 또는 본직이 또 아마추어 무선을 난 행복하다 그죠. 그가 통신 분야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80년대 초 우리나라의 통신 사정은 매우 열악했다. 통화 중이군요. 기차 시간이 임박했는데 누가 이 여인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군요. 새로 해입은 옷자랑을 무려 2분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당시 일반 서민이 전화를 설치하려면 추첨에 당첨돼야만 했다. 더구나 당첨이 되더라도 설치까지는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전화 적체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전화 하나가 집값 한 채야. 그러니까 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보통 특권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랙 마켓, 암시장을 나갈 수밖에 없죠. 암시장이라는 게 뭐냐? 특정한 사람이 많이 사서 몇십 대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하나를 전세를 놓고 월세를 엄청나게 돈을 받아먹고. 국내에 충분한 전화 교환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전화 교환기 예산만 5천억 원. 국가 총 예산의 5%에 이를 정도였다. 당시 최신부에서 근무하던 오명 전 장관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야, 이 특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전자 교환기를 한번 국산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됐어요. 전자교환기는 그 당시에 선진국 6개국밖에 개발 못하던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정말 후진국이었거든요. 그는 마침내 정부로부터 전자교환기 개발 사업에 국가 총 예산의 2%에 해당하는 240억 원의 예산을 승인받았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 당분간은 대형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만약 실패하시면 모든 과학자들 앞에 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십시오. 거기에 관여하는 모든 연구원들한테 각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정한 각오로 각서를 다 쓰고 그러고 연구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소위 TDX 혈서예요. TDX,
전자교환기 국산화 프로젝트. 단군 이래 최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불리던 거대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정부 연구소와 대기업에서 뽑힌 수많은 연구원들이 함께 작업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혼선도 많았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 우물 폭만한 푸른 하늘을 보고 거기다 희망을 걸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짜증을 날 때도 있지. 아, 이거 몇 번인데. 아니야,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무수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당시 완벽주의자로 유명했던 서정욱 사업단장은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테스트 전화를 걸었다. 연구원들은 24시간 내내 장비를 지키며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이 뒤쪽에 이걸 연결하는 백보드가 있습니다. 백보드 뒤로 가면 열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는 잘 수가 없고 뒤에 사이에 이 시스템 사이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장시간 시험을 하면 계속 이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뒤에서 눈을 붙이는 것이지. 연구단은 선진국을 뛰어넘는 전자교환기를 만들기 위해 당시 유례없던 품질 보증 체계를 만들고 측정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진국 기준의 품질 검사를 했다. 환경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갖다가 시험을 해야 되는데 온도 챔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뭐 아주 그 깐깐한 사람들이 했거든요. 비닐봉투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온도계 집어넣고 헤어드라이어 가지고 바람 불어넣어가면서 테스트를 했으니까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1986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개발 4년 만에 세계에서 7번째로 전자 전화 교환기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 통신 기술도 선진국 수준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TDX 개발 성공으로 전화를 신청하면 하루 만에 개통해 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됐다.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형 과제도 없었습니다만은 개발에서 큰 성과를 가진 게 최초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기업체의 저변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토대가 됐고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TDX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술 제품에 대한 단가가 올라갔어요. 망해도 몇 번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 많은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80년대 한강의 기적이란 말처럼 우린 그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지금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란 단어는 원래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죠. 하지만 80년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경제 현장 곳곳에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타보시죠.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 소득이 점점 늘어나면서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인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 저도 뭐 처음 구입한 게 엑셀 차가 그 당시만 해도 좀 좋다고 해서 엑셀을 구입한 거죠. 그게 첫 차였어요? 예, 첫 차였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엑셀? 아, 그 당시만 엑셀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중류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거든요. 그리고 안락감을 훨씬 더 84년부터 자동차 영업 사원으로 근무해 온 김세진 씨. 그는 당시의 자동차 열풍을 기억하고 있다. 이게 제가 전에 영업할 때 받은 표창장과 트로피입니다. 좀 부끄러운데 이게 제가 고이 가지고 있는 영업할 때 그 트로피입니다. 제가 영업하면서 1,000대를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받은 트로피거든요.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하, 우리 여기 그 꼬마 놈이 있네요. 지금처럼 뭐 봄인 것 같습니다. 이 개나리가 활짝 피었는데
예전에는 놀러 가고 이러면은 애들을 이렇게 그 차 본네트라든가 트렁크에 얹어놓고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애기도 생겼고 자동차 판매도 열심히 했고 일할 의욕이 많이 나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때는 열심히 정말로 내 몸을 혼을 불사르던 막 그때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계약하기 바빴고 오히려 계약하는 것보다는 차를 잘 공급해 주지 못하는 거죠. 많이 그 차가 밀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창기 엑셀 같은 경우는 뭐 두 달 석 달은 보통이었어요. 추석 명절 앞두고 설 명절 앞두고 휴가철을 앞두고는 어쩌면은 차를 판매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바빴어요. 첨단 기술의 두 걸작 호니 엑셀 프레스토. 오늘 신은 엑셀처럼 참 멋있었어요. 아니야, 프레스토처럼 세련됐지. 1983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했고 2년 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로 한국의 자동차는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북미에 수출될 정도로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1985년 현대자동차는 캐나다 진출 2년 만에 일본 자동차 기업들을 제치고 수입차 판매 1위로 등극했다. 그리고 다음해 현대 엑셀은 미국 진출 첫해 16만 8천 대가 팔리면서 그해 베스트 상품 중 하나로 선정됐다. 자동차는 돌아다니는 태극기라 불릴 만큼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알렸다. 이 무렵 다른 대기업들도 자금력과 정보력을 키워가며 세계 무대로 나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대우건설의 회장이었던 홍성부 씨가 서울 스퀘어 건물 앞에 섰다. 당시 이 건물의 이름은 대우센터. 그는 이 건물을 직접 설계했다. 빌딩 한 채에서 쓰는 전기가 당시 의정부시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건물이었다. 우리들이 바야를 모셔다가 서울에 모시고 와서 이 빌딩을 우리 빌딩이라고 하면 바야들이 정말 참 대단한 회사라고 우리를 생각해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를 뻗어나가는데 크게 자랑스러워했던 빌딩입니다. 소규모 무역업체로 시작한 대우는 1975년 종합상사가 됐고 이후 건설과 전자, 조선, 자동차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가 대우의 역사를 담은 책 한 권을 펼쳐 보였다. 대우 시작할 게 이게 저라고 이제 그림으로 넣는 거예요. 이 대우센터 건물이고. 80년대 초 대우는 이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상태였다. 이분이 리비아의 카다피 원수입니다. 이 카다피 원수가 우리 리비아의 우주 비행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 그 당시 그 리비아 그 책임자였던 서만적 부사장이고 이분은 그 언제입니까? 그 유명한 칼비 폭파 작을 때 아부다비 출장 가 있다 돌아오시는 게 그 비행기 탔다가 희생되셨어요. 임원 두 사람하고 같이. 그 비행기 사고가 이게 났으니까 말이지 그 대우 식구가 항상 24시간 에어에 50명 이상이 있다. 80년대 얘기입니다. 50명 이상 에어에 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날 적마다 혹시 우리 직원들이 아닌가. 당시 해외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대우. 경쟁 입찰을 할 때마다 세계적인 외국 기업들을 상대해야 했다. 김우중 회장이 하루는 저보고 그래요. 건설하고 무역하고 합병을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 문제점이 뭔지 한번 검토해라. 그 처음에 이게 상사하고 그 건설이 되는 건 저는 딴 건데 이걸 합병을 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사도 서비스업이고 건설업도 서비스업이에요. 업종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합병을 해서 자본금을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뭐 지급보증이나 이런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정보력을
정보력을 종합할 수 있잖아요. 1982년 대우는 두 사업체를 합병하면서 더 커진 자본과 정보력으로 세계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대우는 정부보다도 먼저 미수교 국가들에 진출했다. 수단, 나이지리아, 리비아에서 진행한 대형 공사들은 성공적이었다. 악조건 속에서도 약속한 공사 기일을 항상 지켜낸 한국인들의 성실함 때문이었다. 이를 보고 리비아 정부는 기업을 통해 한국과의 정식 수교 의사를 전달할 정도였다.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을 하시는데 그 보람 같은 걸 느끼고 계십니까? 뭐 뜨거운 사막 속에서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제가 가족과 국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 대학, 대수로, 항만 등 80년대 초 리비아에서만 수십 개의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우리 근로자들은 섭씨 40~50도를 오르내리는 이역만리 사막 곳곳에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해 나갔다. 한 번은 김우중 회장이 벵가지에서 두부루까지가 약 45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그거를 오후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순전히 사막길을 따라서 이제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낮에 가도 모래바람 불면 길을 잊어버려요. 근데 깜깜한 밤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시지 말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가면 다 괜찮다고 그래서 가셨어요. 도착하니까 새벽 1시야. 현장 소장은 우리가 간 것도 몰랐죠. 도착을 해가지고 곤하게 자는 사람도 미안하지만 좀 깨라고. 깨서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외로운 현지에서의 시간을 임직원들은 함께 이겨나갔다. 정초가 되면 가족하고 밥을 안 먹고 현장에 나가면 해외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직원들 떡고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네, 수화 들어가겠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활약도 컸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앨범 누적 생산 12억 권을 돌파했다. 80년대 앨범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였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국산 앨범은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2억 권 정도는 팔리지 않았을까? 한 품목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을 끼우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여기 예, 사진을 끼워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게 저희 장점이. 당시 한 권당 40센트 정도에 불과했던 앨범. 그래도 이 회사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바쁘고 하다가 보니까 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짐을 실을 때 그냥 거기서 밥이 들어버린 경우라든가 이런 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에 실려갈 뻔 봤죠. 왜요? 그 안에 그 24시간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잠시 잠이 들었는 거죠. 그런데 1985년 이 회사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큰 위기를 만났다. 한국 상품이 너무 잘 팔려 한미 무역 수지에 불균형이 생기자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였다. 그 당시에 수출하면서 선적 못했는 것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공장 창고에도 다 못 들어가고 야적을 해놓는 상태에서 그 생각은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그냥 소름이 돋습니다. 되돌아온 상품들을 어떻게든 팔아야 했다. 전 직원들이 리어카에 앨범을 싣고 거리로 나섰다.
그냥 춥기도 하고 그 추운 상태에서 눈물 휘날리면서 그러한 난전에다 펴놓고 하니까 정말 그분들이 쉽지 마. 그때는 정말 잘 팔렸어요. 앨범뿐만이 아니었다. 컬러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VCR 등 거의 모든 한국의 전자 수출품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The Koreans and the Taiwanese went and captured the transistor radio market in America because the Koreans have much cheaper labor in Japan. Same thing with clock radios. And the same thing with low-priced audio goods. Moving right along. This is the low-priced microwave oven category. The same thing, it's going Korean. Those tiny little tummy TVs, color TV. This is the battle line right now. The 13-inch color television set right here. 미국은 전자 강국 일본을 급속히 추격하고 있는 한국을 더 이상 경제 약소국으로 보지 않았다. 80년대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으로 첨단 전자 산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자 공업에 한 번 더 도약을 위한 준비되는 그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 산업으로 바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전자 공업 육성을 위한 장기 정책을 실행했다. 삼성의 연구원이었던 류병일 씨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개발에 참여했다. 당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완성된 반도체 부품을 받아와 조립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료들은 조립이 아닌 개발에 도전했다. 1977년 당시 이사였던 이건희.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를 보고 사재를 털어 파산한 반도체 회사를 인수했다. 그리고 1983년 도쿄에 머물던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자체 개발을 선언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당시 컴퓨터에 많이 사용되던 반도체인 64K D램을 개발, 생산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일본만이 64K D램을 만들 수 있었다. 연구원들은 기술을 배우러 미국에 갔다. 그 당시는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가서 맨 처음엔 두 명씩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라인에. 두 명씩 들어가다가 이제 조금씩 몇 명씩 더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라인에서 돌아다니다가 누구 한 사람이 그 컴퓨터에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서 컴퓨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 왜 이제 이 라인에 중요한 그 비밀을 얘들이 저 훔쳐보느냐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소환을 당해가지고 다 이제 그 사무실로 다 그 나와서 이제 나가라, 이제 더 이상 연수 필요 없다 그래요. 당시 연수를 맡았던 미국 업체는 돈이 필요해 기술 제휴를 맺었을 뿐 핵심 기술은 가르쳐줄 생각이 없었다. 그런 이제 간단한 그 매일매일의 그 중요한 사항만 기재를 한 일기식 그런 노트인데요. 더구나 미국 기술자들은 한국 연구원들을 산업 스파이로 의심하고 경계했다. 연수 시작. 인원 협의. 출근 시간 5시간으로 제한. 인원 2명이 안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구원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적어가며 스스로 공부했다. 하지만 연수는 미국 업체 측의 통제와 시비로 결국 6개월 만에 중단되고 연구원들은 핵심 기술 없이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주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제 망하나 그거를 쳐다보는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개발 실패를 장담했다. 실패에 대한 우려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모든 직원들은 64K D램 개발을 위한 무박 2일 64km 야간 행군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산이 넘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평면도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거진 100km 걷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거의 탈락한 사람이 없었어요. 30년 전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해 치열한 시간을 함께 보낸 당시 직원들. 퇴직 후 오랜만에 기흥 반도체 단지를 찾았다. 여기가 그대로네. 이게 이제 강진복 생각나죠? 네, 그럼요. 아니 이제 이게 당시엔 모든 일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저거는 우리가 손으로 가능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즈 커질 때마다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지. 세월은 흘렀지만 이들이 쏟아낸 노력은 작은 반도체 칩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64K D램은 2년 전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 너무 애기같이 보여요. 지금 예전에는 참 그때 되게 컸어. 그러니까 문화재까지 돼 있다는 게 너무 그러게요. 처음 알았어요. 단지에는 미스클린이 얼마나 청정을 발견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데서 일하다가 지금 이만큼 넓어진 거예요. 아, 지금 불 들어있는 게 사무동이에요?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데가 저기고 1라인이 저기 그리고 기흥 사업장이 여기죠. 저희만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들판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 산소 가지고 돈 번 사람들 많아. 이게 확장할 때부터 산소 옮기고 해가지고. 네, 네 맞아. 그 당시에는 우리 저기 여사원들도 왜 학교에서 정교섭차 뭐 12이나 이런 사람들 다 왔잖아. 그러고도 반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엔지니어들이 오히려 몰라. 모두가 비웃었던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도전한 이들 중에는 10대 후반, 20대의 젊은이들이 많았다.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며 함께 외친 반도체인의 신조. 생각과 생활 태도조차도 가다듬으며 반도체에 매진했다. 요전에는 설비가 잠깐 멈추면 그 들어갔던 공정들의 외파들이 다 못 써.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 순간적으로 한 번 되면 손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식당이 여기 있었어요. 저기서 밥 먹다 그냥 여기서 자고 나면 빨리 뛰어가는데 저기서 자고 나면 밥 하나도 못 먹고 그냥 가야 돼.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오로지 웨이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간 거지. 그게 내가 가면 위험하고 뭐 이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애착, 그다음에 자부심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분야나 어떤 사람들보다도 반도체에서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일 뛰어났다.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어도 이게 뭐 애국심으로 한 거지 우리가 뭐 지금 하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직원들은 반도체 개발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정성껏 우리가 만들어낸다면은 그 해외 시장에 나가서도 그 호평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 선진 국가에 부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83년 반도체 사업 시작을 선언한 지 단 10개월 만에 마침내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 개발과 생산에 성공했다. 직원들 모두의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안 들어온다는데 옛날에 점심을 먹고 쉬면서 이렇게 보던 자리인데 다 논이고 밭이었잖아. 산이고. 근데 우리 고향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야. 맞아. 청춘을 바친 이곳. 이젠 고향처럼 그립다. 오늘도 아직 나오죠. 꿈꾸면 그 옛날에 지냈었던 그런 일들 꿈꾸고. 라인에서 근무했던 그거 꿈 나타나요 저희.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은 데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나의 살던 고향은 꽃빛을 삼고 아이 진달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모두가 열심히 뛰었다. 더 이상 벗어나야 할 가난 때문이 아니었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1986년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의 노력 위에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3저 호황이 더해졌다. 한국 경제는 이후 3년간 평균 10%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성장률로 발전해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흘린 눈물과 땀의 결과였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과감한 차질 개선을 통해 이겨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80년대 한국 경제. 바로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다. 80년대에는요. 의기충천했다. 그러니까 그때 골든타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았죠. 그 당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출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 기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적을 만들 만한 충분한 우리가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어.